그림은 판의 경계 ABC와 멘틀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 나와 있습니다. 자, AB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열곡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열곡. 그렇죠? 열곡.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저산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산맥, 해저산맥이 형성됐다.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존 경계에서는 변환 단층이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해 드리자면은 여기서 뽕 하고 올라가지고 지금 뭐 하나 나왔죠? 우리 이걸 해구라고 얘기하죠, 해구. 해구.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기억번에 A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저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이제 상승부가 되면서 안에 있던 마그마가 이제 나와가지고 용암이 이제 물과 급격히 냉각이 돼가지고 이제 뭐 산맥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4번, B에서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니, 산맥은 형성이 안 된다라니까요. 그죠? 산맥 오히려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은, B가 아니라 어디서 A에서 발생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C 아래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고 나와 있는데, C의 아래에서는 오히려 멘틀의 대류가 상승한다? 네, 아니죠. 네, 지금 멘틀의 대류가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겠죠.